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 군민 6천 명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며 대법원에 낸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신규 채용,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빛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임시 저장고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조직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빚는 가운데 광주 영화인들이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담양 군민 등 6천여 명이 법정 다툼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메타프로방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담양군민과 담양군의회 등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탄원서에 담양군민의 12%가량인 6천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작성했다는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분석해봤더니 서명과 도장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한 번에 20여 명의 이름과 주소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있기도 합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주민 중에는 이 탄원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서명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제가 이 주소는 제가 맞고요. 제 핸드폰 번호가 맞아요. 근데 이 도장은 제 거가 아니거든요. 무슨 탄원서인지도 모르고 이걸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동네에서 뭐 달라고 이거 적어놓은 것이다. 옛날에지 옛날에 적어놓은 것을 여기 이장이 갖다 적은 거예요. 이거 군청에 탄원서를 넣는다고 말해도 했으면 내 거라 빼라가지.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이장단은 한두 명의 도장을 잘못 찍거나 글을 모르는 노인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주민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장을 그러면 그 이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들? 네. 탄원서는 실제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탄원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 원전 안에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핵폐기물 저장고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한빛 원전 폐쇄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영광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영광 지역 150여 개 기관사회 단체 회원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기 저장 시설 신축 및 구조물 설치 반대한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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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합의를 전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론화된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입장들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수립할 것, 이것을 이제 제가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독성이 사용 후 핵연료 1톤당 인간 섭취 한도의 60조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빛원전의 경우 핵연료 보관률이 63%로 오는 2024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범대위는 정부 방침대로 전국 원전 네 곳에 핵폐기물 저장고를 신축할 경우 단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보관 시설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구 처보장 시설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우리 지역엔 못 짓겠다 하고 전부 반대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 시설이 그대로 영구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5개 집회를 열어 원전 폐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의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호남지방이 아닌 제주도와 영남지방에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종일 광주 전남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출근길에 짙은 안개는 염두에 두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로 큰 더위 없이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26도, 곡성구례 27도, 광양 26도, 보성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교원 채용 장사를 하자 적발됐는데요. 이 같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교원을 뽑을 때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신규 교사 6명을 채용한 한 사립학교. 투명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1차 필기 시험을 광주시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과목에 따라 3명에서 5명의 1차 합격자를 가려낸 뒤 법인이 추구하는 인성이나 수업적 측면은 2차에서 걸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용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 같은 위탁 채용은 채용 장사 등 사학 비리를 차단하는 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사학법인들이 인사권 등 자율성과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꺼려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에 광주에서 교육청 위탁을 통해 채용된 신규 교원은 해마다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동으로 선발하는 임용고사가 지난해부터 정착돼 가고 있고 부산 교육 당국이 공립과 사립 교원에 동시에 재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탁 채용을 활성화하는 흐름과는 대비됩니다. 전교조가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전교사 승인을 하지 않는 등의 행재정적 조치들을. 한편 사학법인들은 오는 30일 채용 비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33개 사학법인과 교육청, 야당의 사학비리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전교조는 질의서에서 신규교사 채용 전형 위탁 여부와 채용 실태 전수조사, 법률조례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질의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답변서를 받은 뒤 광주시 의회 앞에서 열리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집회에서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이 200톤 넘게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누락한 사실을 밝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작 정부의 활동 종료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에 실려있던 화물은 모두 2,215톤, 최대 적재량인 987톤보다 1,228톤을 과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근은 410톤으로 60%가 넘는 양이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내 CCTV와 화물 종류, 적재 위치 등을 분석한 것으로 당초 참사를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 양보다 124톤이 많습니다. 애초의 정부 발표보다 140톤의 철근이 더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침몰 원인 등 211건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이달 말로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라며 줄일 정원과 보고서 작성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원안을 제시한다든가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특조위는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서 7월 1일 이후에도 의연하게 활동할 것이고 특조위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경지휘부에 대한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두 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길 전 사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길 전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신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야3당이 제출한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 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50살 조모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감식과 아파트 CCTV를 통해 조 씨의 타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부터 6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한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3차 조정 찬반 투표를 붙여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임금 7.5% 인상을, 사측은 2%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중형버스 운전원의 정규직화와 정년 연장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파업 가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광주국제영화제가 조직 내부 갈등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영화계 인사들은 국제영화제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영화 진흥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를 매년 치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광주시와 정부 예산은 5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 영화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외부 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주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영화제를 치렀지만 아직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제 운영을 둘러싼 조직 내부 갈등 때문에 이달에 열렸어야 할 올해 영화제가 무기한 연기됐고 조직위 사무실마저 폐쇄됐습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지난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영화제 조직위는 뒤늦게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먼저 하자. 하되 먼저 정산이 중요하니까 정산을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인들과 문화단체들은 이런 식으로는 국제영화제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행을 거듭한 영화제 조직위가 갈등 수습에 나선 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으로 운영되어온 영화제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말고 지역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영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영화제를 통해 다양성 영화 등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광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광주시는 지금 같은 갈등과 파행이 계속된다면 재정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온 국제영화제가 이제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가 휴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지난 일요일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간담회도 불참하고 골프를 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이 9일간 유럽 시찰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임 구청장은 어제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협의회 연창총회에 참석한 뒤 관련 기관 시찰과 문화탐방 등에 나섭니다. 이번 연수에는 2천만 원의 구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두고 상무금융시장 폐쇄 갈등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시찰 중심 연수를 위해 구청장이 9일이나 자리를 비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렵지요. 그나마 있는 일자리에서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위반 등으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선 광주 청년유니온 문정은 신임위원장과 함께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유니온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들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광주에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5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의 세대조합입니다. 네, 이번 지도부가 4기 지도부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피자집 30분 배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험한 배달 알바에 노출했었던 30분 배달제 폐지를 청년유니온이 앞장서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편의점과 미용실 등 다양한 노동 형태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어려움들을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해왔던 단체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가 내년 거 정하는 법정기한 네.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뭐 노동계하고도 이렇게 경제계가 입장차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저께 저녁까지 세종특별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에 있다 왔는데요. 사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동결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체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최저임금이 꼭 인상되어야 된다. 특히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것만큼 최저임금이 1만 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이 청년유니온의 주장과 바람입니다. 네. 네,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구의역 사고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구의역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픈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가장 우리 사회에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어떤 사회 인식에 대한 변화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노동이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 도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청년 유니온에서는 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광주시 또 윤장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열심히 청년 도시 만드시겠다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압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올해 초에도 발표됐었던 바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공인턴과 관련된 일자리였습니다. 사실 윤장현 시장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1만 개의 일자리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올해까지 조사해본 결과 200개 수준의 일자리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일자리 중에서도 115개 정도의 일자리가 청년 공공근로인턴이라고 하는 4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이 늘 항상 이 최저 일자리에만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남은 시정 2년 동안에는 청년들에 대한 따뜻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 그 최저임금이 더 높은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잘 바뀌어가지고요. 네. 청년들이 큰 걱정 없이 사회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과 결핵 환자 그리고 임산부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바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했는데요. 만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이 됩니다. 이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요, 약 65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완전 면제가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그동안 진료비로 5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기존보다 20만 원 많은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구례와 진도 등 8개 시군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대된 의료 지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디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를 꺾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기아는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이홍구의 연타석 홈런과 나지완의 투런 홈런 등 13안타를 몰아치며 11-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홍구는 6회 투런 홈런에 이어서 8회에는 쐐기를 박는 말루 홈런을 터뜨리는 등 6타점으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로써 5연승 행진을 이어간 기아는 LG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서 5위로 도약했습니다. 광주 MBC 희망나눔위원회가 첫 공식 모임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 등으로 구성된 희망나눔위원회는 희망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진담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망나눔 사업이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전국 각지의 회원들로 구성된 기독교 역사탐방단 60여 명이 광주 양림동을 찾아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봤습니다.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양림동 일대에는 우일선 선교사 자택과 오엔기념관 등 의료선교에 힘쓴 선교사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기독교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와 인적 물적 자원 제공 등 다양한 교류를 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신한금융그룹이 소아암 환아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기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동강대학교가 설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생마케팅을 펼치는 장성군이 대한민국 경영대상 창조경영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곡성군이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와 농업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생산관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